같은 연식에 주행거리 뭐 16만하고 48,000km 보여드렸고, 마지막에 하나 현대 게 또 보고 싶으시다 해서 현대 거를 고도 10장짜리 보여드렸어요. 저분의 선택은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영상이 나간 건 아니지? 이게 뭐냐?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 좋았던 점. 대표님 어디 가세요? 자 여러분, 차고지 갑니다. 오늘 왜 가냐, 11시에 지금 예약을 해놓으셔서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더센 윙바디 이제 운송업 처음 하시는 분인데 개별 넘버까지 장착한다고 약속 잡고 지금 도착하셨답니다. 지금 앞에 계약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서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센의 현재 10피짜리 개별 넘버 달린 차량이 한 대 있고, 네, 달리지 않은 차량이 또 한 대 있어. 그래서 요거 나란히 두 대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가시죠. 고고. 딱 여기거든요. 한 번만 잡아주시면 6m 20이네요 10장짜리. 그리고 더 긴 거 12장 들어가는 거는 윙바디 4경만 7m 20. 1m가 더 긴 거죠. 저거는 길이가 동일하고, 저거는 개별 넘버 장착 안 된 거. 예.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건 넘버 달린 거. 예. 전화 주셨을 때 말씀하신 거. 예, 요거예요. 요것도 한 안에 실내 상태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네. 다 똑같은데 요거는 48,000km 주행거리만 틀리고 옵션도 다 똑같고. 그럼요. 열도로. 요것도 잠깐만.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 저것도 4채널 달려있어요. 4채널 달려있어요. 카메라 저기 저기도 달려있어요. 양쪽으로 달려있어. 내가 것도 한번 볼까요? 내가 거? 현대 거? 현대 거 윙바디 광포. 시동 한번 걸어 보세요. 네, 스틱이에요. 아, 오토예요. 더센은 거의 대부분이 오토로 많이 나오고, 근데 현대 거는 아직도 스틱을 많이 뽑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10몇만 탄 게 저게 저기. 네, 저기 마음에 들어요. 저기다가 개별 넘버, 개별 넘버 장착해서. 대기 어디셨죠? 여기 남양주. 어, 운송 언제 이제 시작할 예정이세요? 하면? 바로. 바로요? 현재는 남바값도 있어요. 남바값이 두 달 전보다 한 300이 올랐어요. 조금 미리 준비했던 분은 거의 1월 달에 많이 준비했죠. 지금 일하고 계세요, 다들? 날씨 좋잖아요. 이게 또 금방 한 2, 3개월 하면 또 더워지잖아요. 이때 좀 벌어놓고 봄, 가을에 그래도 그나마 그때가 시즌이니까 도착 괜찮아요. 16만이지만 엄청 깨끗하게 관리를 했어요. 네, 네. 찢어질 때도 딱 그냥 뭐 블랙박스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장착해놓은 거 보면 성격이 나. 윙도 엄청 깨끗하잖아요. 저게 누가 16만 탔다고 보겠어요. 관리를 잘한 거랑 아무리 주행거리가 낮아도 관리가 안 된 차량은 확연히 차이가 나. 3일 전에도 더센 찾길래 똑같이 저거 두 대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달고는 싶은데 돈이 부족하고 임대는 달기 싫고 그래서 막 고민하는 분이 하나 저걸로 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뽑아볼까요? 그리고 저거 하면 뭐 또 다 달아야 되잖아요. 부가적인 거 블랙박스랑 뭐랑 자재 공구랑 그런 것도 무시 못해요. 그것도 한 2, 300 들어가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완전 새 차는 또 처음 막인 좀 부담이 되고. 10월만 탄 차, 그 차. 네, 그 차로 보고. 차 5만, 차야 5만. 그거 다 뽑아 봐드릴까요? 그거는 100만 원 다운 넘버가 달려 있기 때문에
통으로 한 번만 이전하면 끝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서 원하시면 실내 클리닝 싹 한번 해서 그것도 한 30만원 주면 싹 하거든요. 구석구석 나머지도 옵션도 다 있겠다. 마음엔 이게 더 드세요? 위도 그렇고 좋겠는데 이걸로 하세요. 저 다음 오는 분은 개별 달린 걸로 저희가 또 계약하면 되니까 이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이 주소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 주소 아까 명함에 본사 주소 골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따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보셨죠? 총 오늘 세 대를 보여드렸습니다. 더 센 10장짜리 6m20 내경 이제 바레트 10장 들어가는 거 두 대랑 같은 연식에 주행거리 뭐 16만하고 48,000km 보여드렸고 마지막에 하나 현대 게 또 보고 싶으시다 해서 현대 거를 그것도 10장짜리 보여드렸어요. 저분의 선택은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영상이 나간 건 아닌지 이걸로 하세요. 저 다음 오는 분은 개별 달린 걸로 저희가 또 계약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실 때는 이 주소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 주소 아까 명함에 본사 주소 골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따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튼 개별 넘버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넘버 달린 차를 선택했을지 넘버 달리지 않은 차를 선택했을지 나는 아는데 아무튼 계약은 체결됐고 계약금 보내주시고 구비 서류 준비해서 오늘이나 내일 일단 시간 보고 서류 체크하는 시간 보고 방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전부터 바쁩니다. 또 저기 사무실에 개별 넘버 계약 손님 계신다 그래서 달려가겠습니다. 또 봐요. 바이바이.